안녕하세요. 캠핑 플러스 조PD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패밀리 카라반 본사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나온 이유는 이번 2019 오토 살롱을 계기로 대구에 있는 SRV, 제우스를 판매하는 SRV의 서울 경기 대리점이 패밀리 카라반으로 지정되어서 제우스 전 제품을 이제 수도권에서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SRV에서 가장 핫한 모델인 제우스 630 FU 모델을 소개시켜 드리러 이곳에 나왔습니다. 바로 제 뒤에 있는 모델이 제우스 630 FU의 모습입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모델은 제우스 630 시리즈 중에 FU 모델입니다. 제우스 630은 RU, FF, FE, FU 네 가지 종류의 버전이 있는데요. 일단 FU 모델은 리빙 공간과 침실 공간, 그리고 주방 공간, 확실하게 공간별로 구분이 잘 나눠져 있어서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고 하네요. 먼저 제우스 630 시리즈는 현대 포터 초장축 더블캡을 기반 차량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5인 탑승이 가능한 차량입니다. 1열 공간이 살아있고 더블캡의 2열 공간은 삭제가 되고 실내 뒤보기 시트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부분은 실내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외부에서 보여지는 특징은 정면에 제우스 630 FU라고 모델명이 레터링으로 적혀 있습니다. 개성 있게 한 줄 데칼이 벙크 공간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터링 아래쪽으로 보이는 카메라가 있는데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CCTV입니다. CCTV 카메라는 설치가 되면 정면에만 설치되는 것이 아니라 좌우, 앞부분, 뒷부분 모두 4개의 카메라가 설치된다고 합니다. 제우스 630은 확장된 모델이기 때문에 옆면의 폭이 이렇게 캠퍼 부분이 확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사이드 미러도 확장된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일체형 사이드 미러처럼 깔끔하게 확장되어 있네요. 그리고 벙크 공간에 보이시는 창문, 그리고 좌측으로 가면 또 하나의 CCTV 카메라가 보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창문은 거실 공간에 있는 창문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창문은 여닫이가 아니라 이렇게 미닫이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좌측에 보이는 출입문과의 간섭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미닫이로 제작된 듯 보입니다. 캠핑카 전용 문은 깔끔한 모습이고요. 이렇게 떨어져서 보시면 제우스만의 데칼이 보여요. 강인함을 표현하는 듯한 곰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산, 그리고 레터링이 강하게 적혀져 있고요. 댓글을 보니 호불호가 좀 갈리는 요소기는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탄탄한 안정감과 뭔가 캠핑을 다닐 때 자연을 맞닥뜨릴 때 그런 느낌? 그런 것을 잘 표현해 놓은 듯 보입니다. 출입문 좌측에는 솔라 센서 월 라이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출입문 센서 등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 부분에 창문이 있고 그리고 후면에 큰 대형 창문이 하나 더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단부에는 4m 정도는 돼 보이는 긴 어닝이 들어가 있고요. 그 하단부에는 어닝 등도 빠짐없이 달려 있습니다. 차량의 가장 후면부는 수납장인데요. 제우스는 널찍한 수납장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널찍한 수납장 공간은 반대편 서비스 도어를 통해서도 짐을 적재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꺼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실내에서도 짐을 적재할 수 있는 듯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을 모두 대용해 놓은 외부 샤워기가 달려 있습니다. 긴 줄로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외부에서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220V와 시거잭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이게 지금 와이어가 안 꽂혀 있는데 이렇게 와이어의 줄을 양쪽으로 걸면 바깥에서 외부에서 선반처럼 사용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SRV에서 제작한 차량의 특징을 보면 캠퍼 부분 후면이 확장된 캠핑카입니다. 보시면 차량 프레임이 후면부 캠퍼 부분까지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캠퍼만 확장되어서 차량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프레임까지 확장해서 탄탄한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차량의 후면부 모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상단부에는 측면과 정면에 있었던 CCTV 카메라 달려 있고요. 그리고 보조 제동 등이 보이고,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후면부 중간에 큼직한 창문이 들어가 있어요. 후면부 미등은 둥근 타입의 미등을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는 양쪽에 큰 하부를 지지해주는 아웃트리거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뒷부분이 꿀렁거리지 않게 한 번 더 안전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어서 양쪽에서 짐을 적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이쪽은 고정식 변기에 변기 카세트가 위치한 공간입니다. 오물을 밖에서 배출할 수 있도록 변기 카세트를 꺼낼 수 있는 서비스 도어고요. 후면부가 그 복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단륜인 차량보다 상당히 안정성이 뛰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건너편 측면에는 창문이 캠퍼 부분엔 두 개가 마련되어 있고 역시나 건너편에도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우스 630FU의 큰 장점은 바로 공간 구성, 실내 레이아웃인데요. 침실, 그리고 리빙 공간, 그리고 주방 공간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다고 하는데요. 실내 공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30FU는 이렇게 수동식 1단 발판을 밟고 올라가면 보시면 이렇게 입구 발판도 스테인리스 금속 재질로 깔끔하게 이렇게 마감을 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입구 들어서면 이쪽은 이렇게 큰 수납 공간이 또 이렇게 내부에도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 수납 공간은 실내에서만 쓸 수 있는 공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좌측에도 이쪽은 이렇게 칸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보니 신발장으로 활용하면 되겠네요. 신발을 벗고 올라서서 실내에 들었으면 이렇게 정면 부분부터 해서 중간 공간을 지나 이렇게 후면부 모습입니다. 확실히 630FU는 공간 구성이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서 정말 가족 단위의 캠핑에는 적합한 모델이 맞는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아까 못 보여드렸는데 출입문에는 이렇게 출입문 방충망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정면 벙크 공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마감이 진한 색의 엠보싱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30mm 정도의 단열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SRV에서는 제우스의 단열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벙크 공간 하단에는 트림마다 적용이 되는데 온수 매트가 적용이 된다 그래요. 벙크 침대 공간에도 온돌 매트처럼 바닥을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좌우에 모기장과 암막 블라인드가 적용된 창문이 있고요. 네, 오! 이 벙크 침대 공간이 사이즈가 2000에 1300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근데 겉에서 벙크 공간 모양을 보셨겠지만 안쪽으로 갈수록 좀 좁아지는 형태이기는 합니다. 안쪽으로 갈수록 이 너비는 점점 좁아져요. 근데 저는 아시죠? 안쪽으로 들어가도 충분히 잘 수 있는 크기라 어린 아이들이 참 좋아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벙크 공간은 어린 아이한테는 부족함 없는 공간이고요. 사실 이 끝으로 오면은 이 위에 높이 때문에 사실 좀 답답함이 있고 성인이 주무시려면 이쪽 입구 공간 이쪽을 활용하시면 쾌적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양쪽에 창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암막 블라인드와 모기장이 다 대응되어 있는 창문이 있어서 좋고 그리고 이 매트가 굉장히 두께감이 있어요. 그 폭신폭신함은 정말 상당히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옵션 사항이지만 온수 매트가 들어간다고 하니까 따뜻하게 겨울철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쪽 단열도 30m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단열 부분에 있어서는 운용하는데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부 이 레일은 커튼을 걸어서 이쪽을 공간을 분리시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나무로 이렇게 목재로 제우스 630이라고 이렇게 모델명이 적혀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도 퀄리티가 뛰어납니다. 이쪽 벙크 공간에는 양옆에 이렇게 독서등 스팟 조명이 만들어져 있고요. 양옆에 그리고 이렇게 아까 보여드린 레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벙크 공간에서도 전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220V와 12V C거재 이쪽에 만들어져 있어요. 자, 벙크 공간에서 내려다본 실내 모습은 이렇습니다. 가족 단위 캠핑에 정말 적합한 모델인 듯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테이블 상단부에는 LED 조명이 들어가 있는 핵기창이 마련이 되어 있어서 환기시키기에도 좋고 감성 캠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이쪽에는 스피커가 양옆에 크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상단부, 거실 상단부 수납장은 열면 이렇게 관통형 구조로 되어 있고요. 취업 쇼버가 달려 있어서 열고 닫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단에는 금속 프레임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이쪽이 여닫이 문인데요. 출입문과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여닫이 문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이 제우스 630 FU의 리빙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뒤보기 방식의 시트를 사용하고 있어서 보시면 화산부 이렇게 안전벨트가 있어요. 안전벨트를 매고 주행 중에 이렇게 탑승을 두 분이 할 수 있습니다. 1열에 세 분, 2열에 이렇게 뒤보기 시트로 두 분. 그리고 이 차량 이렇게 운전석과 캠퍼 부분을 분리해 놨는데요. 이 매트 두께가 꽤 돼요. 운전석에 있는 냉기나 열기가 잘 막아질 것 같은 두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하면 또 하나의 침대가 완성이 됩니다. 이 매트가 다 밑에 단단한 판이 되어져 있어서 굉장히 단단하게 잡아주고요. 이 쿠션 두께도 상당히 두꺼워서 앉았을 때 착자감도 그렇고 누웠을 때 푹신함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쪽 매트도 뺄 수 있는 거라서 전부 사용할 수 있고요. 저는 이렇게 매트가 있어도 충분하네요. 이 가벼운 침대 크기는 너비는 2000이 나오고 이렇게는 1400 정도가 나옵니다. 2000에 1400. 그래서 이쪽에도 두 분이 주무시기에 충분하고요. 어린 아이들이 벙커 공간에 주무시고 밑에서 부부가 누워서 주무시기에도 괜찮고요.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 뒤에 고정 침대에서 주무시면 되니까 가족형 캠핑카가 확실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거실 공간 이쪽에는 이렇게 TV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 부분에 제우스 캠핑카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는 콤비 에어컨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콤비 에어컨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발전기가 없어도 사용할 수 있는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돼요. 차량의 동력을 활용해서 실내를 시원하게 하는 그런 개념인데요. 차량이 주행 중에 이 캠퍼 부분을 시원하게 냉각시켜 놓고 캠핑장 가서는 보조 배터리를 사용하여 돌릴 수 있어서 효율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콤비 에어컨을 많이 선호하신다고 하네요. 제우스 차량 선택하시는 분들은. 하단부에는 150리터 냉장고가 큼직하게 있는데요. 상단부가 냉장고 공간이고 그리고 하단부가 냉동고 공간입니다. 상단부에는 이렇게 컨트롤 패널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차량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고 바퀴 쪽에는 난방 게이지를 조정할 수 있고 상당히 센스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전자레인지 공간이 마련되어 있고 전자레인지 공간 우측에는 수납장. 주방 단독 조명은 터치식으로 작동하는 주방 단독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는 이렇게 고급스럽게 마련된 싱크대 상판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둥근 타입의 원형 개수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뚜껑은 개수대 뚜껑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고요. 도마로 활용해도 되고 이렇게 닫아놓고 전체를 상판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주방에는 이렇게 환기할 수 있도록 창문이 단독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는 이렇게 양념통을 보관할 수 있도록 수납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수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방 공간 하단을 보시면 이쪽에도 양념통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네요. 그리고 이쪽도 슬라이딩 타입의 수납장이 3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콘센트를 꼽을 수 있는 공간도 있고요. 커피포트를 올려놓고 사용할 때는 이쪽 콘센트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쪽이 화장실 공간입니다. 화장실 문에는 이렇게 전신 거울이 큼직하게 달려 있고요. 화장실 공간은 이 정도의 공간감이 나옵니다. 우선 안쪽에 보시면 고정식 변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렇게 문을 닫아봤는데 전신 거울 높이는 이렇게 사람이 서 있어도 이 정도가 나오고요. 샤워기는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샤워기를 따라 내려가면 이쪽에 이렇게 선반 형태에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살짝 보셨겠지만 미니 세탁기, 세탁기가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세탁기도 옵션 사항인데 크진 않은데 양말이나 속옷 같은 거 빨기에 좋고요. 간단히 티셔츠나 급하게 세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쓰임새가 있습니다. 상단부에는 환기구 팬 그리고 LED 조명까지 다 달려 있고요. 화장실 불 스위치와 이렇게 220V 콘센트가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세면대는 어디 있냐? 바로 이렇게 접이식 세면대를 사용했습니다. 샤워할 때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고 세면할 때는 열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화장실에는 이렇게 환기 창문이 만들어져 있어요. 아, 그리고 보시면 상단부는 이렇게 쭉 둘러서 샤워실 커튼을 칠 수 있도록 레일이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화장실을 나와서 고정식 침대 공간입니다.
고정식 침대에 오르기 전에 이쪽 문이 하나가 만들어져 있는데 외부 서비스 도어에서 봤던 널찍한 수납 공간입니다. 실내에서도 이쪽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자, 이 고정 침대는 2000x1200mm의 크기를 가지고 있고요. 큰 대형 창문이 좌측에 하나 있고 그리고 후면부에 하나 있습니다. 상단부는 이렇게 수납장이 삥 둘러져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뭐 휴대폰이라든지 장비들을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수납함이 좌우측에 달려 있습니다. 이쪽에 전력 단자가 있어서 휴대폰 충전 이쪽에서 하면 되겠고요. 제우스 차량의 쿠션은 전부 다 상당히 두툼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앉았을 때나 누웠을 때 쿠션감이 상당히 좋아요. 아늑합니다. 이 너비가 2000mm나 되기 때문에 두 분이 주무시기에 충분한 사이즈입니다. 상단부 이 조명도 침실 쪽에 떨어지도록 마련되어 있어서 되게 아늑한 분위기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자투리 부분도 선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살려놨습니다. 지금까지 제우스 630 FU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제우스 630 FU 모델을 살펴봤습니다. 경기도 이천에 있는 패밀리 카라반에서 제우스 전 모델을 이제 취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이천 패밀리 카라반에 오셔서 제우스 모델을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630 FU 모델의 옵션 및 가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은 가장 기본형 베이직 모델은 6,585만원부터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풀 옵션 가격은 7,890만원까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트림은 한 4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지금 가격은 그 유로6 요소수가 들어가는 차량으로 변경이 되어서 가격이 200만원 정도 인상되었습니다. 그 점 참고해 주시고요. 6,585만원의 가장 기본형 차량의 옵션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시스템은 태양광이 대응되는 200A 배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고요. 정연파 인버터는 2kW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배터리 충전기 30A, 스테인리스 청수통 200L, 오스통 80L, 이동식 변기, 전자레인지, 150L 타워형 냉장고, 그리고 전기 인입구가 자동 릴선으로 이렇게 안에 선이 마련되어 있어서 15m까지는 연장이 된다 그래요. 전기 연장선을 가지고 다니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전선을 뽑아서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24인치 TV나 그리고 오디오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차량 골격에 대한 거와 이 정도 기본 옵션이 가장 베이직 모델이고요. 풀옵션으로 가면 인산철 400A부터 인버터가 3kW로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리고 벙커나 침실 공간에 온수 매트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고정식 변기가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베이직 윗등급 모델부터는 베레어 천정형 에어컨이 적용이 되는데요. 콤비 에어컨으로 교체할 경우에 추가 옵션으로 가능합니다. 기타 또 많은 옵션이 있는데 그 옵션에 대한 문의사항은 아래에 있는 연락처로 한번 연락해 보시고요. 이제 수도권에서도 제우스 모델을 대구까지 가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패밀리 카라반으로 오셔서 실물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거나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재미있는 모델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캠핑 플러스였습니다.